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시마노의 프로팀 디지털 토크렌치에 대한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토크렌치는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거고요. 보니까 나눔스 네트워크에서 수입하는 것 같습니다. 박스가 그렇게 왔고요. 이 토크렌치에는 2, 2.5, 3, 4, 5, 6, 그리고 별렌치 25랑 3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기존에 제가 썼던 토크렌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. 그 중에 하나는 이 자이언트 거를 쓰고 있었어요. 한 7만 원대 정도 했고요. 이 토크렌치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이게 뭐다 좋은데 이게 요즘 마모가 심하게 빨리 되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딸깍하고 오는 느낌이 있긴 한데 이게 정말 정확하게 잘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,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토크를 조절한 다음에 놓고,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더 올려가지고 안 움직이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. 근데 이런 거 자체가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한번 장만을 해봤습니다. 이 시마노의 토크렌치는 가격이 25만 원인가 28만 원그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. 네, 열어보겠습니다. 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요거 열 때, 여기 밑에서 위로 올리는데 조심해야 돼요. 손톱 다 나갑니다. 아까도 한번 하다가 손톱 나갔습니다. 네, 이렇게 하고 옆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건전지 여기 하나 들어가 있고요. AA 제일 작은 건전지 하나 들어가 있고요. 네, 여기는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여기 그냥 있고요. 이렇게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뭐 연장해 주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살짝 올리면 이렇게 올려집니다. 올려지고 여기도 내려지고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마감은 좋은 것 같아요. 마감은 좋고, 이런 것들 다뭐 하는지 모르겠어요. 예, 여기 저 초보라서 잘 모르겠고, 여기 이런 습기 제거제 같은 거 있고, 그 다음에 이거 설명서 들어가 있습니다. 설명서 들어가 있고요. 설명서는 원래 안 보니까 빼고요. 안에 인증서 같은 거 들어가 있어요. 이게 뭐 정확도 체크가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. 여기에 원래 눌러서 빼고 눌러서 넣는 거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, 기존 거는 얘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. 눌러지지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고무가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해요. 보통은 넣을 때랑 뺄때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닌 것 같고요. 이 사용법은 이딱 누르면은, 지금 건전지를 넣어놨어요. 건전지 넣어놨는데 건전지 넣는 게 쉽지 않아요. 여기 밑에 게이 방향이 되면은 잠김이고, 이걸 돌려가지고 동전 돌리듯이, 예, 동전 넣어서 돌리는 거 돌려가지고 하는 건데, 이게 처음에 배터리가 없으니까 잘 빠지지가 않아서 되게 좀 애를 먹었고요.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랑 하고 켜지죠? 네, 켜집니다. 지금 15로 맞춰져 있어요. 제그 프론트 휠그 X에 대한 그 토크로 맞춰져 있고요. S를 누르면 단위가 바뀌어요. 지금은 뉴턴이고, 뭐 인치에 LV, 뭐 킬로그램에 LV, 뭐한네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단위가 그네 가지를 다할수 있고요. 여기에는 뭐 컴퓨터랑 연결하는지 컴퓨터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, 뭐 저희가 쓸 일은 없는 것 같아요. 나중에 미세 조정할 때 쓰는 것 같고요. 만듦새는 좋아요. 단단해요. 이 조그만데 여기에 뭐 나사 엄청 많이 박혀 있죠.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돌리면은 어떻게 되냐면, 여기 LED가 두 개가 있거든요, 나온 게. 그래서 80% 정도 되면은 밑에가 불이 들어오고요. 그다음에 100% 되면은 위에랑 밑에 불둘다 들어오고 알람 소리가 나요. 그러면 이제 된 거예요.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저 토크렌치 자이언트는 화면을 딱깍 하면서 이렇게 한번 유격이 생기는데, 얘 같은 경우는 그런 유격이 생기지 않고 그냥 소리랑 LED로만 해요. 그래서 80%에서 소리에 불이 하나 싹 들어오면은 긴장하고 있다가 조금 더 힘을 싹 주면은 그100% 되면은 LED 불이 다 들어오는데, 이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뭐 15로 맞춰놔도 15.1, 2, 뭐 이렇게 그냥 될 때까지 힘이 그냥 쭉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뭔가 딸깍하면서 내려갔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힘이 계속 주어지다가 이제 사람이 소리를 듣고 그냥 멈춰야 되는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. 특징이 있어요. 네, 그렇고요. 이렇게 케이스를 주니까 좋은 것 같고요. 끌 때는 알아서 꺼지는 버튼은 없어요. 꺼지는 버튼 없고, 이게 뭐 토크 올렸다 내렸다 이런 것 같고요. 딱히 토크를 확정하는 버튼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. 네, 뭐 그렇습니다. 예. 이게 리뷰가 없더라고요, 제가 사려고 해도. 그래서 되게 궁금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제가 사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드린 것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. 동영상 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그런 게더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찾아보고 더 추가로 답변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